안녕하세요. 오늘은 싸이의 I Remember You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최대한 적은 코드와 쉬운 코드로 연주를 했고요. 주법 또한 칼립소 리듬으로 연주했습니다. 그러면 먼저 코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D 코드. 다음 D 서스포 코드. D 코드에서 새끼손가락만 추가해 주시면 돼요. 자, 다음 C샵 마이너 7 플랫 5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번째 줄에 네 번째 플랫을 3번 손가락으로 눌러 주시고, 다음 1번 손가락으로 4번 줄에 두 번째 플랫, 그리고 나머지 6번 줄 제외하고 5번 줄부터 소리 나게 연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손가락이 짧거나 유연하지 않은 친구들은 새끼손가락이나 1번 손가락, 이렇게 자신이 편한 손가락으로 바꿔서 연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. 다음 F샵 7 코드. 3번 손가락, 4번 줄, 2번 손가락, 3번 줄, 1번 손가락, 2번 줄, 그리고 1번 줄 개방현, 5, 6번 줄, 뮤트. 다음 B 마이너 코드입니다. B 마이너 코드는 원래 1번 손가락으로 바를 만들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잡아주는 코드인데, 이 노래도 조금 더 쉽게 치기 위해서 바를 만들지 않고 1번 손가락으로 1번 줄, 2번 줄, 그리고 3번 줄, 4번 줄 이렇게 순차적으로 잡아서 5, 6번 줄은 뮤트 해주세요. 그리고 G 코드. 자, G 코드도 이렇게 2번, 3번, 4번으로 잡아야 나중에 기타 칠때 조금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지만, 이게 불편하신 분들은 손가락을 자기 편한 대로 잡아주시고 엄지나 검지, 뭐 새끼, 자신이 편한 손가락으로 잡아주셔도 되겠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A7 코드까지. A 코드에서 가운데 손가락 손띠 모양이지만,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신이 편한 손가락 모양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주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처음에 노래가 시작되는 부분은 다운 스트로크로 살살 긁어주시면 되겠습니다. 그리고 이 노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주법이에요. 다운, 다운, 업, 업, 다운, 업. 다운, 다운, 업, 업, 다운, 업. 칼립소 리듬입니다. 이렇게 연주하시면 되겠습니다. 악보는 블로그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즐거운 연주하세요. 감사합니다.